마지막으로. 마지막이죠. 그 사실상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이게 왕도도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이제 뭐 저희 개인들도 다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해본 사람들이고, 뭐 십수년간 공부한 학생들을 이제 봐온 케이스로 봤을 때, 그치.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아, 이것만큼은 오답이다. 이거는 피해야 이거는 된다. 안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좀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 뭐, 아까 전에 뭐 말씀드렸던 뭐 슬럼프 그거랑도 비슷한데, 뭐, 내가 선생님 하루에 매일 한 시간씩 게임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사실상. 그래서 어학에서는 가장 이제 이렇게 하니까 진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좀 느꼈던 게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가 문제를 풀잖아. 그 문제를 한번 풀었어. 그리고 오답 정리했어. 그냥 그걸 끝냈다고 생각하더라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뭐냐면 여러 번 풀어봐야 돼. 여러 번. 그래서 문제가 지금 꽤 많은 양이 계속 전달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전달될 거고, 이제 양이 점점 늘어날 건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자기 걸 만들어야 되는데, 한번 풀었고 맞췄고 아니면 틀린 문제 오답 받고 오케이 끝. 그럼 그다음 문제. 그래서 뭔가 전에 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루즈하다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전그 공부법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 그냥 계속 새로운 것만 풀려고 해. 아니야, 그냥 풀었던 문제 여러 번 풀어보는 게 훨씬 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적합한 공부법이다. 그래서 계속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셔야 되고, 그 문제들 풀어봤던 걸또 반복해서 또 보셔야 되고, 그래서 했던 거또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절대 루즈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속 여러 번 하는 진부한 게 좋아요. 표현이지만 그렇게 해야 깨달음이라는 거 같잖아 사실. 그렇지. 처음에 풀었을 때는 내가 아는 내용을 확인만 하는 거고, 맞아. 두번 풀었을 때는 테크닉을 익히는 거고, 세번 이상 풀어야 깨달음을 얻어요. 깨달음.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되게 추상적인 말인데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라는 거지 그때가 되면. 셀프 티칭. 그냥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거는 정말 내가 이제 안다는 소리거든. 그냥 그 마인드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홍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화학은 이제 문제를 푸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치. 문제를 많이 풀게 되는데 거기서는 지루함과 힘듦, 막막함.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내가 이제 풀수 있는 것만 풀게 되거든 솔직히 아, 얘기하면. 오히려 풀수 있으니까 안 풀고 넘어가는 애들도 있어. 맞아 난 맞아 그것도 맞아 위험하다고 맞아 맞아 생각해. 맞아 맞아. 그냥 딱 봤을 때, 아 이제 이거 내가 쉽네, 아는 거야. 쉽네, 쉽네. 이건 좀 어렵네. 이거 한번 풀어볼까? 그게 더 위험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풀수 있던 어렵던 다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자.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 그런 이야기 가끔 하는데, 운동선수들이 야구선수 뭐 투수? 라면 공못 던져서 맨날 던지는 연습하는 거 아니잖아. 잘할수 있어도 계속 그냥 한 번에 실수 안 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연습하는 거잖아요. 비슷해요. 지금은 트레이닝이야, 트레이닝. 그래서 뭔가 새로운 문제 보면서 내가 몰랐던 걸 알아가는 단계가 아니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걸 다지는 거니까 여러 번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 생물 공부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될게 있을까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다 연결되지만 생물은 어쨌든 양이 많고 내가 숙지해야 될 단어가 너무 많고 생소한 근데 일상에서 안 쓰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아뭐 시험이 다가와서 불안해라 그러지 아 나의 시상하부가 흥분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에피네프린이 나와서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 그냥 이런 거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자꾸 내가 꼰대 같은 소리 하는 것 같은데 눈과 귀로만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눈과 귀로 공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전에 했던 말씀과 비슷한데 수업을 듣는 거 수업을 들으면서 보잖아요. 그게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명심하셔야 되는 게 내가 오늘 인강을 10편 봤으니까 아, 나 오늘 뿌듯해. 그건 아니지.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내 것을 만드는 행위라는 것은 눈과 귀로 출발을 하지만 그게 모르겠어요. 저는 써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써본다라는 것도 그냥 이렇게 옆에 교재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이제 수업을 듣고 이해를 하고 교재를 봤으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뭐 백지 같은 걸 꺼내놓는다거나 뭐 이런 걸 해서 아 내가 오늘 이런 걸 공부했었지 아이 단어가 있었지 한번 써본다라는 게 굉장히 그 뇌한테 큰 자극을 주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게 되게 귀찮을 수 있어요 솔직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어쨌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으면 그 순간은 아는 것 같거든. 근데 며칠만 지나면은 휘발돼 버리잖아요. 그 휘발되는 거를 그나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이렇게 써보는 거야. 자기 손으로. 뭐 예쁘게 쓸 필요 없잖아. 그럼 괜히 볼 건데 뭘. 뭐 강사랑 똑같이 할 필요도 없잖아. 그냥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써보는 거예요. 궁금한 게, 생물이 아까 심화 이론이 4개월 정도의 과정이었잖아. 그게 끝났어. 이제 복습을 하고 싶어. 이론을 다시 한번 볼 거야. 그럼 어떻게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제일 첫 번째로 써야 되는 거는 교재겠죠, 교재. 그래서 이제 당연히 우리가 교재를 만들 때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학생들이 봐야 될 그림 넣어줘야 되고,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워딩 있잖아요, 그죠? 그냥 결국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이제 그거를 이제 강사가 강사의 입과 강사의 손을 이용해서 제시를 해준 거고, 이게 혼자 공부할 때는 이제 그 공부할 거리가 그 교재 있는 거예요. 당연히 1번은 교재를 봐야 돼. 그래서 그 교재를 단원이 본다는 거냐? 쭉 읽어보는 거야? 읽어보면, 첫 번째는 읽어보는 거지. 읽어보면서 내가 기억이 나는 것,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것은 이거 정말 내 것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하는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번 써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이후의 과정을 문제로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무 문제를 이렇게 바짝 댕겨와가지고, 야, 문제만으로 공부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화학과 좀 반대란 말이야. 문제만으로 복습을 하려고 한다거나, 내가 이 문제 맞췄으니까 나는 복습된 거야 라고 하면은 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좀 더, 그럼 정량적으로 보자. 4개월 동안 이론을 들었던 걸 복습을 해. 그몇 개월 만에 끝내는 게 맞아요? 그 이제 만약에 아까 전에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면은 힘들어도 7, 8월 두달 동안에 한번 다시 회독? 그치 아, 한번 돌리는 2달 거지. 한번 동안 돌려야지. 끝내는 그거는 정도? 필수예요, 필수. 아 근데 조금 욕심을 내야지. 왜냐면 한번 돌린다는 거는 강사랑 같이 도는 거니까. 내가 손잡아주고 돌리는 거는 수업 듣는 거고. 스스로 한번 더 돌려야지. 그러니까 뭐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도 그렇게 합치게 되면 두번 돌려야지. 그러지 않으면 또 휘발되는데. 그러면 전체 내용을 한번 쫙 보고 그다음 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또쫙 보고 그렇게 회독을 하는 게 그렇죠, 맞는 거야? 당연하죠. 아, 그렇구나. 화학하고 다르니까. 생물은 그러니까 반격이라고 전체 나오거든. 회독하는데 그럼 점점 회독할 때 시간이 좀 짧아지면서 그렇죠. 여러 번또 하고 또 그렇죠. 하고 또 그게 하고 거기에서 뭐랄까 짜릿함을 느꼈으면 좋겠는데 아, 그 근데 우리 짜증나다고? 학생들이 별로 그런데 재미를 못 느끼니까 제가 수업 와. 야. 시간에 야 요런 맛으로 생물하는 거 하면 애들 표정이 좀, 좀 이렇게 차가워지는데 어쨌든 생물은 그런 맛으로 하는 게 원래 맞아요. 점점 아 내가 이걸 알게 맛이 있을 되는구나. 수가 있어? 그런 걸 이제 느끼는 거지 사실상. 아, 그런 식으로 여러 번 회독하는 그게 이제 걸. 선생님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라는 거는 전 속으로는 복습이 덜된 거야. 말씀하신 것처럼 회독이 늘어난다? 그럼 양이 이렇게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쭉쭉쭉. 왜냐면은 머릿속에 폴더가 만들어지면 정리가 되는 거거든. 막 난잡했던 근데 너무 폴더들이 오래 정리가 되는 걸리면은 거지. 그건 역시 또잘안된 거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진부할 수도 있고 요즘 학생들 상향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진짜 저는 써보는 거 정말 강추해요, 진짜. 아니 그거는 써봐야 돼, 요즘 애들도 진짜로. 공부 잘하는 애들 써요. 예를 들어 주제어를 정해놓고 그냥 다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뭐든지 써보고 나서 교재랑 비교를 해보는 거야. 아, 요 내용이 있었는데 나는 안 썼네. 이런 거. 너 아, 교재에는 이런 내용이 이 있는데 교재를 내가 다시 잘못 썼네. 본다는 걸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내 것으로 만든다니까. 내 것으로 만든다. 그다음에 이제 생물은 그림이 중요해요. 그래서 생물은 대부분 중요한 개념이 이제 그림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독을 늘릴수록 점점 교재에 있는 그림을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만들 때는 항상 그 그림에다가 해설을 다 붙여놨어요. 그 이제 번호를 붙여서 뭐 이제 요거 먼저 보세요. 여기 요 내용이니까 요걸 보세요. 이렇게 아, 주석을 다 그게 써놨기 친절하게 때문에 해놨다고? 보기보다 친절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 위주로 이제 복습을 하시면서 좀 부담을 줄이시고 대신에 이제 백지에다가 복습을 할 때는 좀 이렇게 그런 뭐라고 하지? 브레인스톰이라고 하는 뭐라고 하지? 그냥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한번 좀 써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고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심화 이론 때 봤던 그 교재는 거의 마지막까지 아, 당연히 계속 걸레가 돌려 돼 있어야 돌려 돼. 돌려 걸레가. 돌려. 나중에 내가 검사할 거야. 걸레가 돼 있어요, 진짜로. 검사하는 시대 한번 본다. 오케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요것도 하나 궁금한 게 생물 공부할 때 캠벨 생물학 많이 보잖아요. 아, 예. 일반 생물학. 일반 생물학 책. 그걸 보는 건 어때요? 아니야? 아, 그래?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그래도 같아. 그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아, 않아? 왜냐, 아, 물론 이제 본인이 시간이 정말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물론 절대 수험생을 비하는 게 아닌데 그못 읽어요, 그거. 읽는 척하고 있는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아, 그래?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읽는다고 그 읽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거지. 너무 어떻게 얘기하는 건가? 그 자기가 안 돼요, 그거.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 당신의 시험을 위해서 준비된 교재가 아니야. 글자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치. 뭘 읽어야 되고, 뭐가 중요한 말이고, 뭐는 참고해야 되고, 뭐는 이 교재만의 특색이고 하는 걸 학생들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그걸 뭐 정독해야 된다라고 아. 하는 나 그게 공부하는 게꽤 많은데. 그런 것을 정독해서 강의해 주는 게 우리지. 우리는 정독을 하지. 우리는 정독을 해서, 아,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전달할 때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고. 이거는 이 교재만의 주장이고, 다른 교재는 아니야.
그런 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하니까 우리가 돈 받고 일하는 프로드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런 짓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시간 낭비입니다. 그게 시간 낭비. 아, 그래요? 다시 얘기하지만 좀 아까 억울한 마음도 드는 게 강사들이 그렇게 혼신임을 다해서 그런 걸 대신 공부를 해서 그런 모든 내용을 합쳐서 교재를 만들어서 학생들 콘텐츠를 제공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 안 보고 그걸 본다고 나의 피땀 눈물을 이제 무시하는 거지. 그걸. 혹시 아 요것만 이해가 안 돼서 요것만 찾아본다. 아니 근데 별로? 그게 자꾸 학생들 무시하는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 학생들 못 한다니까 그거. 아니 애들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못 한다고. 못 한다고. 그렇구나. 어디에서 어디까지 일과 되는지도 모른다고 그거. 어디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것도 힘들어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 그 책은 이제 미국에서 만든 책이고 미국 교과 과정상 미국적 감성으로 미국 학생들을 위한 만든 책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이 한국적 시험에 대한 대응은 절대 안 된단 말이지. 반대로 저희가 만약 영어를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미국에 가서 미국 대학생들 강의를 하면은 먹히겠어요? 안 되지. 이런 식의 강의는 그쪽에서도 먹히는 게 아닌 거잖아 사실상. 예시가 적당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어쨌든 뭐 그런 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기본서 보는 게 그게 좋진 않다. 그건 정말 그 시간이 뭐 안 좋다. 시간이 아니고. 팽팽 남아가지고 여유가 있을 때는 모를까.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그걸 제가 추천드렸으면 제가 그런 교재를 강의에 채택을 하겠죠. 아 네.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그 교재는 아예 없어도 된다. 그죠. 아. 비싸. 엄청 비싸. 거기에는 문제들은요? 문제들은 없어. 생물 같은 경우에는 그닥 쓸모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학이나 유기학은 그런 교재에 있는 문제가 실제 시험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너무 풀기가 막연하게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뭐 보통 화학은 줌달책 많이 보고 조금 어려운 거 보면 에킨스 아니면 이제 오스토비 같은 책들을 보는데 거기 연습 문제가 단원마다 뭐 한 150문제씩 딱딱딱 붙어서 이제 쫙 채우고 있는데 이걸 다 풀어보면 도움이 되겠다? 아 근데 그걸 계획해서 풀 수 있을 혼자 만큼의 할 수 있어요, 양이 학생들이? 아니야. 예, 내 말은 솔루션 같은 게 있어요. 학생들이 그걸 풀기만 하면 안 되잖아. 구할 수는 있죠. 솔루션은 구할 수는 있고 대신에 어둠의 경로로? 그런 형태의 연습을 더 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차라리 예제만 풀어. 예제만. 연습 문제 빼고 그냥 단원 중간중간 있는 예제들을 한번 풀어보는 건 도움이 된다. 아 라는 거고 그리고 화학에서 이해 안 된 걸 그 교재에서 한번 이해 봐야지. 근데 그 교재 없는 게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수업을 들었는데 조금 이해가 어려웠다. 열역학이나 양자나 좀 깊은 내용인데 그건 이제 일반학에는 없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그쪽 공부가 역시 기본서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당부의 말씀 한번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생물은 이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생암기가 아니에요. 저도 생물은 어느 정도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학생들에 전달하는데 이해는 암기를 위한 도구예요. 이게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시험장에 가서 평가받는 거는 암기한 거야. 물론 그래서 암기가 중요하긴 해. 근데 이해를 하지 않고 암기하면은 머릿속에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는 강사들이 이제 이해시키려고 애를 쓴단 말이지. 근데 오히려 저는 뭐가 걱정이냐면 역으로 거기에만 너무 꽂혀가지고 원인에 대한 이해만 너무 꽂혀서 선생님 저는 이해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안 돼요. 그냥 이해는 나의 몫인 거야. 암기는 너의 몫인 거야. 뭐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충실히 이해시켜 드리려고 애를 쓰고 단원의 어원까지도 말씀드리고 뭐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이 언어가 왜 만들어졌는지 옛날 과학자들 실험이 어떤 거냐 그런 얘기 다 해주거든.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당신들이 요 내용을 암기하기 위해서 제가 도와드리는 거지. 이 반대가 되어서 선생님 말씀이 너무 재밌고 선생님 말씀을 모두 숙지하고 이걸 빼먹는 거라. 그게 제가 생각에는 생물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공부 같아요. 주객이 전도되면 너무 이제 원인에만 꽂혀서 그렇죠. 그러니까 왜 게다가 지금 하반기로 공부가... 가면 더 위험해요. 그게 하반기로 가는데도 계속 여기에만 꽂혀 있으면 그 언제 알 거야 그걸. 맞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본인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스스로 독해져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에 대해서 너무 미련을 가지지 마시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하반기로 하면 가면 갈수록 너 요즘에 Y 공부법 그런 거 좀 많이 떠들잖아. 근데 과학을 공부할 때 Y는 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오히려 더 엉뚱한 데 고치는 것 같아. 맞아요. 가끔 뭐 생물 공부하는 애가 이 말에 때. 좀 거부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조금 더 냉정히 말씀드리면은 공부를 많이 하면 이 말을 이해를 해요. 그치. 공부를 정말 많이 하면 공부를 얼치기로 하는 학생들이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실제로.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화학도 자기가 좀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고 문제를 좀 풀만하니까 자꾸 왜를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 왜라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왜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왜 이렇게 돼요? 왜 저렇게 돼요? 그냥 단순히 외우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단예로 오비탈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오비탈에서 뭐 MA 값이 플러스 A부터 마이너스 A까지야. 왜? 그냥 처음에 그냥 받아들이거든? 근데 공부하다 보면 이제 왜를 붙여. 그치. 왜 그렇게 돼요? 의미 없는 거야. 아, 그건 진짜 깊은 양자역학까지 다 들어가 봐야 그 왜가 설명되는데 그런 형태의 공부를 하는 게 아닌 거지. 그래서 깊게 공부하면 너무 학문적인 공부를 하려는 시험 공부가 아니고 그게 그에 붙인 비효율적인 거야. 거야. 양을 늘리는 게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보내는 게 비효율적인 거야. 시험은 무관하잖아. 그냥 본인의 호기심을 충족하려고 공부를 하지 마시고 의대를 가려고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들.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의사가 되세요.